낮은 산자락을 끼고 보이는 드넓은 평야는 보는 이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잊게 할 듯하다. 우리네 산천 어느 곳을 보나 지천으로 보이는 풍경이지만 어디 그것만큼 정겨운 것이 있을까 싶다. 농부의 지게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배추를 다듬는 아낙네의 손길도 가벼워 보인다. 사는 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가 보다. 혹 들판 한쪽을 차지한 삼효각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국 정읍에 위치한 삼효각은 제주고시 3인의 효자를 기리고 있는데 그리 낯설지 않은 고독종의 이름이 눈에 띈다. 삼효각에 걸려있는 행장은 문장의 일가를 이루고 시에 능했던 조선조의 문신 서거정이 쓴 것으로 영곡공 고독종을 가슴 깊이 칭송하고 있다. 고독종은 중시조 성주공 고말로의 15세 손이고 전서공 신궐의 손자며 상호군 봉지의 아들이다. 제주시 당오름에 있는 영곡의 묘에는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묻혀있다. 영곡공은 삼유각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했듯이 효자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무덤 앞에서 3년생을 치룰 정도로 그의 효심은 깊었다. 그런 그의 효성은 조정에 알려져 효행으로 천거받아 직장이 됐다. 그리고 이듬해 알성문과에 급제해 의전을 관장하는 종오품의 벼슬인 예빈시 판관을 거쳐 문과 중시에까지 올랐다. 세종 때에는 호조참의가 돼 명나라에 수차례 다녀왔고 통신사로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의 국교문서를 교환하는 등 외교에 지대한 공을 쌓았다. 또한 제주의 발전과 문화 향상에 많은 공헌을 하기도 했다. 경처관으로 제주에 내려가 농사를 장려하기 위해 양전을 실시하기도 했고 수적법을 마련해 양곡을 비축하게 하는 등 제주와 제주민을 위한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또 나라에서 받은 사형록과 자제 직록을 서울에 유학 오는 제주인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썼다. 그리고 새로운 정청인 홍화각과 병사들의 훈련소인 관덕정을 창건하도록 나라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주의 대표적인 건물 관덕정은 세종 30년 신숙청 목사에 의해 창건됐다. 그러나 관덕정은 창건 이후 여러 차례 증개축을 거치게 됐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한다. 관덕정의 창건기에 의하면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보는 것이다라 하여 정자 이름을 관덕으로 붙였다고 한다. 홍화각은 1435년 안무사 최혜선이 세운 것으로 지금은 그 자리가 있었던 터만이 남아있다. 홍화각은 창건할 당시 관영의 화재로 건물과 문적 등이 모두 소실됐기 때문에 다시 관영으로 개조돼 증축됐다고 한다. 그 후 홍화각은 없어졌지만 삼성사 순보당에는 홍화각 현판에 붙었던 현판과 홍화각기가 남아있어서 그의 필적을 확인할 수 있다. 홍화각기에 그의 필적이 남아있는 것은 세종 17년에 홍화각 등 여러 건물을 지었을 때 그간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기문을 적었기 때문이다. 홍화란 성군의 덕을 높이고 덕화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그가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큼인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홍화각기에 새겨진 영국의 시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시에 능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유고에 많은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 영국이 죽자 제주 유림들은 향현을 세우고 제향할 정도로 그의 인품을 사모했다. 영국은 제주고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영국공파의 파조로 후손들은 방화도 두옥리 영모사에 고려의 무신 고요와 함께 배향해 그를 기리고 있다. 삼효각에 있는 어제 향축을 보더라도 영국은 후세에 길이 길일만한 인물이라 하겠다.